저기요. 저기요. 저 누구신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지금 선수들 쉬는데. 김희진 선수가 아니에요? 희진이 방에 잘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디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로 가면 돼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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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시작. 아, 네. 3초. 지금 너무 짧아갖고 문제 주세요. 와. 진짜 몸풀었다 지금. 조심해야 해. 3초 3초.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1, 2, 3, 5. 와! 오 엄청 길으세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1, 2, 3. 끝. 아니야 그래도 이제만 조금 더 말했다. 와. 했습니다. 조금 많아. 못 미쳐서. 못 미쳤다고. 네네네. 내가 흔히 그냥. 김희진 선수가 더 많이 갔어. 안 돼. 양말이 언니. 할머니 양말인데. 자 준비 되셨죠? 준비 시작. 페디큐어. 3초. 오. 오. 3, 끝! 와!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한데? 하나, 둘, 셋, 세 칸 앞에, 오케이. 뭐야, 나 그럼 일단 나는 일단. 예림아, 양말. 양말 아니야! 양말 짝짝이야. 뭐, 짝짝이에요? 말 안 찍는다. 아, 양말 짝짝이. 원래 이렇게 신는 거 아, 그래요? 진짜. 자, 고예림 선수, 과연 얼마나 유연할지. 준비, 하나, 둘, 셋!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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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언니, 옳지! 가려고. 선수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순서, 일심동체 순서인데요.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이다 콜라 두 개의 보기를 드리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신영석 선수만 짬뽕. 예. 찍어 먹기, 부어 먹기.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이게 맞았죠? 아니요. 부먹했잖아요. 한 명만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 하나, 둘, 셋. 콜라. 라마가 나와. 댄스와 노래, 춤, 노래. 하나, 둘, 셋. 노래. 야구, 축구. 하나, 둘, 셋. 축구. 트와이스, 블랙핑크. 하나, 둘, 셋. 트와이스, 블랙핑크. 뭐요? 아, 잘 몰라가지고. 이재영, 이동근. 하나, 둘, 셋. 이동근. 혼자만 있어요. 날 기억하고 있겠어요. 최천식, 이상열. 하나, 둘, 셋. 이상열. 최태웅, 김호철. 하나, 둘, 셋. 최태웅. 아, 우리 현대건설의 새 미녀분들께서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노래를 그렇게 즐긴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요? 예.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잘못 알고 왔습니다. 제일 안 즐기는 세 명을 뽑아. 아, 그래요?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데시벨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누가 목소리 크기가 높은지 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주 선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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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번만 딱. 알아, 알아요.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얼마 나왔죠? 83? 83?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여대에서 자, 최대 데시벨 양효진 선수는 84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이야, 뭐 일단 황현주 선수는 꺾었고요. 자, 하나, 둘, 셋! 아! 생각보다는 예. 그래도 1등이다. 여기면 나쁘다, 그죠? 자, 황민경 선수는 85데시벨을 기록하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박수! 전난다행
첫날 다행. 야, 파이! 어, 빠르잖아. 어, 저한테 하시는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아니. 시작! 첫날 다행, 첫날 다행, 우리 팀이라서 첫날 다행.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시작! 짝! 첫날 다행, 첫날 다행, 우리 팀이라서 첫날 다행. 제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송이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감독님. 제가 이런 게 좀 짜임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킨 거예요, 감독님. 네. 어,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나는 이제 이민규보다 이민욱이랑 더 친하다. 팀이 옮겼기 때문에. Yes or no? 그건 아직 no.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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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합니다. 네. 아, 많은 분들 후회한다. 아, 벌써 이렇게 세게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삼성화재 온 걸 후회한 적이 있다. 아, 아니요. 그래, 말은 그렇게 하고 기계에 잠겼다. 센 질문 잘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팬들이 송이채 선수 언급할 때 흰 피부, 우유빛깔 피부를 항상 언급합니다. 피부가 언급되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들었던 별명 가운데 제일 기분이 좋았던 별명이 뭐였어요? 송이채. 저요? 저는 살림꾼? 뭐라고? 뭐라고요? 나는 잡채. 잡채, 잡채. 잡채, 잡채.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못 들었어. 잡채. 좀 그렇게 잡채 좋아하긴 하는데. 저 잡채는 좋아하는데 별명 손잡채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내가 FA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삼성화재를 떠나겠다. 아니요. 우선 한번 해야지 않습니까? 한 번만. 세 번 해야죠. 세 번만.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FA 해가지고 삼성화재 나와서. 알겠어요. 입이 떨리지게. 왜 이렇게 날름날름. 내 활약에 비해 연봉이 적다. 아니요. 아, 좀 많이 봤죠. 과합니다 저한테. 딱 적다라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와. 아, 역시. 전체적인 질문을 봐요. 박기현 감독의 진실 게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출퇴근길에 애교를 미리 준비한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오 진실입니다, 감독님. 네, 진실입니다. 나 진... 약간 움찔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나 진실만 이야기.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신 거죠? 나의 애교는 정지석보다 한수 위다. 한수 위다. 예. 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참아야지. 오. 아니, 진실만 이야기한다니까. 야, 이거 큰일 나지. 유머 감각은 내가 대한항공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내가 최고가 아니다. 네. 와. 감독님 손을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감독님 깊숙하게 손끝 좀 이렇게 막 손끝 띄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디오 판독해봐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 선수보다 잘 나갔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니다. 아니다. 네. 한 선수보다는 좀 덜했다. 에이,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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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왜 기계 잘못된 거야? 내년 우리 팀 대한항공의 포상 휴가지는 하와이다.
아직 정하지는 않은데 하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아니 왜냐면 다른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 네.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혼자만 좀 생각해봤는데 저 알프스 산맥 쪽으로 산 쪽으로 어떻게 알프스요? 선수들이 네. 좋아할까요? 올해 갔다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 우승을 해야겠죠, 감독님.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승하기가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우승하겠죠 뭐. 아니 뭐 우승만 한다면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히 대한항공 비행기면 다른 데만 가면 되니까. 네. 감독님 어려운 질문에도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농담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농담인데. 감독님 감사합니다.